강기 선수와 마민캄 선수의 16강 대결, 마민캄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구부터 시원시원하게 잘 맞춰냈고요. 속도에 의해서 이 각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또 마민캄 선수도 워낙에 좋은 선수예요. 네. 아, 쿠션을 먼저 노리나요?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자, 빨간 공까지. 네. 드론은 갔지만 이게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힘이 겨우 도달했고 중간에 키스에 한번 걸릴 뻔했죠. 네, 약간 아슬아슬했는데요. 뱅크샷 점수 획득을 했고요. 지금 샷은 네, 대단합니다. 이런 속도로 쳐서 포지션 네. 플레이를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좋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뭐 무서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격은 뒤돌리기. 네, 거침이 없는데요. 네, 시작하자마자 아이런 기록이 나오죠. 아, 지금 좀 빠르게 쳐서 다음 공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너무나 좋은 네, 배치가 섰네요. 네, 옆돌리기로 갑니다. 아, 우리 마민캄 선수는 출발부터 거의 그 4구 경기를 하는 듯이 네. 네, 공을 쉽게 쉽게 다루고 있죠. 자, 점수 6대 0이 됐고요. 아, 이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이닝이 그래도 긴장감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쉽게 쉽게 가는 느낌입니다. 일단 뭐 투어에서 경기를 치러 본 적은 없지만 서로 경기하는 모습을 서로 많이 봤잖아요. 팀 네. 리그에서 지금 두 시즌을 계속 뭐 서로 이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력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마미캄 선수가 좀 편안하게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지금 득점 무난하게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박한기 선수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비껴치기 아니고 아, 이걸 또 키스를 이용해서 빠지긴 했지만, 비껴치기를 하기에는 조금 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일목적구간에 네. 좀 무리가 있었고, 키스를 이용해서 바로 앞돌리기 형태를 만들었는데, 오, 네, 그렇군요. 아깝게 빠졌어요. 쾌조의 출발을 보입니다. 네. 키스 잘 냈죠? 근데 키스는 뭐이 정도까지 낼수 있지, 여기서 각도 조절하는 정도까지 키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도 지금은 수준 있는 그런 스트로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마민캄 선수 기선제압 보여주고 들어갔고요. 박한기 선수의 비껴치기. 네, 출발 나쁘지 않은데요. 네, 좋습니다. 첫 득점 올립니다. 네, 아래쪽으로 지금 뱅크샷 코스를 지금 보고 들어갔는데요. 네, 두께, 당점, 강약. 완벽한 조합입니다. 바로 쫓아갈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음 배치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두 선수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뱅크샷도 완벽하게 그려냈고요. 지금 흰공 왼쪽을 쳐야 되는데 흰공의 그 키스 처리가 일단 돼야 돼요. 네. 옆돌리기. 좀 얇게 맞춰서 각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 공의 왼쪽으로 빠져나가야죠. 지금처럼. 네,
빨간 공 움직였고요. 득점 성공합니다. 지금 박광기 선수 좋습니다. 7점 맞고 출발한 그런 첫 이닝이었는데, 네. 일단 4점까지 받아쳤다. 보통 이런 흐름은 한 4점 정도만 받아치고 들어가도 성공적인 그런 장면이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직 공격권은 살아있어요. 지금은 좀 난국입니다. 네,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흰 공을 먼저 택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길게 가려고 하는데 흰 공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봐야죠. 네, 어우. 바로 이게 바로 보였기 때문에 흰공 처리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흰 공이 빨간 공과 키스가 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일단 마민캄 선수 지금 뭐 초반에 워낙 뭐 출발이 좋고 지금 감각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박항희 선수는 경기를 조금은 전략적으로 끌어갈 필요가 있죠. 마민캄 선수의 공격. 네, 아주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민캄 선수는 일찌감치 자리로 돌아갔죠. 네. 세트가 좀 길어지고 장기전이 되게 되면 좀 마민캄 선수의 좀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항희 선수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좀 판을 설계하는 게좀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한계 선수 타임아웃 요청했고요.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될까요? 일단 공 자체가 좀 쉽지 않죠. 네. 3랭크를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빨간 공의 왼쪽 면을 탁 맞춰야 되는데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네, 원뱅크 좋지 않아요. 지금 3뱅크 가야 됩니다. 네, 쓰리뱅크로. 아하. 아하, 빠르게 네. 두공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어차피 이길 밖에 없어 보였는데, 네.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원쿠션 지점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민캄 선수의 세 번째 이닝 뒤돌리기. 네, 노란 공은 아직 두죠? 아, 끝내. 아하, 네. 네. 처음 키스는 피했는데 두 번째는 피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런 장면 보면 좀 마민캄 선수가 허술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몰아치기가 워낙 좋단 말이에요. 네. 일목적구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설정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공과 일목적구의 어떤 그 공의 운동의 시간차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얇았어요. 리버스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리버스로 가기에는 키스가 아하. 살아 있어요. 아, 혹시? 와, 네. 득점이 됩니다. 네. 뭐 괜찮은 운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네. 전혀 지금 예상이 안 됐었는데요. 네. 딱 맞아서 들어가 버리네요. 네, 몽레를 건넸고요. 행운의 힘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돌리기. 길어 보이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죠, 이런 건. 네, 행운의 힘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길게 빠집니다. 너무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면서 내공이 좀 짧아질 필요가 있었는데 계속 길어지는 그런 구질이 돼버렸습니다. 좀큰 확률을 노리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요. 네, 뒤돌리기로
빨간 공잘 찾아갔고요. 점수는 8대 5. 지금 이제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 왼쪽으로 엎돌리기 자연스러운 코스가 있었는데, 이 목적구의 위치가 지금 빨간 공이 워낙 빅볼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좀 무리를 해서 이렇게 뒤돌리길 갔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옆돌리기로. 네, 인정. 좋습니다. 점수는 9대 5. 공은 뭐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뭐 뱅크샷 위치인데, 네. 내 공의 출발 위치가 계산을 정확히 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까다로운 뱅크샷 앞두고 있는데요. 설계 시간을 써보고 있습니다. 내 공의 출발 위치가 이 보정을 필요로 하는 위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몇을 더 플러스를 해줄 것이냐. 자, 잘 가고 있는데요. 와, 이거 완벽하게 읽어냈어요. 정확했습니다. 뱅크샷 들어가면서 점수 11대 5로 크게 벌어지고요. 깔끔하네요. 두 공이 저렇게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정확하게 중심선을 타고 오지 않으면, 네. 그렇게 멋진 뱅크샷 이후에 또 이런 키스는, 그렇습니다. 아직 하지만 공이. 또 가능성이 있을까요?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나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네, 박한기 선수 좋은 공 받았어요, 지금. 두께가 너무 얇았죠? 노란 공이 장 맞고 단으로 가야 되는데, 빨간 네. 공으로 갔네요. 근데 마니캄 선수는 참 좋은 점 하나가 저렇게 자신이 지금 실수를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자리에 이렇게 미련 없이 네. 타석으로 들어가죠. 박한기 선수도 바로 득점 올리고요. 박항희 선수의 지금 감각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치는 어떨까요? 네, 지금 좀 까다로워요. 좀 하단 당점으로 끌어서 앞돌리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저 안으로. 박항희 선수 이런 또 과감한 면이 있었네요. 지금 근데 원에서 투 맞고 투에서 쓰리 갈때 커브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네. 쓰리 쿠션 맞을 때까지는 뭐 비슷하게 가겠다 싶었는데 당점이 오른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돌리기를 끌어친다고 봤는데 상단이었네요, 당점이. 잠시 숨을 참고 기대를 해봤는데요. 빠져나오네요. 마민캄 선수의 다섯 번째 이닝. 뒤돌리기로 갑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가는 거죠. 3보단 5가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섯 개 쿠션을 다 맞고, 아, 들어갔네요. 네, 노란 공까지도 잘 갔습니다. 약간 상단 당점 때문에 공이 조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좀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네, 끝머리에 걸쳤습니다. 내 공이 빨간 공과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을 충분히 써보다가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네, 지금 워낙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두께를 좀 넉넉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추려면은 약간 공을 좀 찍어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오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투뱅크를 지금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 최상 등급의 그런 배치죠. 걸려도 지금 이렇게 빠져나갈 공산이 워낙 컸습니다. 네. 지금 마민캄 선수는 원투 이후에 한쪽 면을 맞춘 것만 해도 잘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배치. 마미캄 선수는 지금 자신의 플레이에 뭐 이렇게 충실한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한기 선수는 비껴치기로. 맞춤 각으로 지금 공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보기에 좀 난이도가 높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딱 맞춰져 있는 공이었죠. 코너에서만 바짝 돌려놓으면 그리고 내공과 빨간 공의 위치도 코너를 정확히 딱 돌기 좋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공이 뱅크샷. 박한기 선수의 흐름이 오늘 좋아요. 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나 치고 나면 뱅크샷으로 연결되는 게 지금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공은 참 손쉬운 네, 그런 해결법이 있죠. 네, 놓치지 않고 뱅크샷 만들어냅니다. 석점 차까지 점수 차를 줄여냈고요. 박한기 선수에게 중요한 건 여기서 점수를 더 이어야죠. 그렇습니다. 19, 20 시즌부터 쭉 1부 투어를 뛰었던 박한기 선수인데 네, 올 시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팀리그를 또 계속 또 뛰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워낙 좋은 경기들을 많이 보고 또 많이 하기도 했죠. 그렇죠. 2점짜리인데요. 아, 코스 괜찮아요.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점수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한점 차입니다. 12대 11. 아, 부드럽게 잘 걸었어요.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지금 갈등이 좀될 만한 상황이에요. 원뱅크 넣어치기도 있고,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는 것 같은데, 키스 조심해야죠, 그렇다면. 네. 지금 좀 모험적인 샷을 한 거예요. 키스의 위험은 뭐, 박한기 선수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뒤돌리기에 또 딱히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배짱을 가지고 샷을 했는데, 네, 어김없이 또 네. 키스의 방해를 받았고요. 키스를 빼내려면 더 두껍게 맞췄어야 됩니다. 박한기 선수 바짝 쫓아왔는데요. 한점 차까지 줄였고요. 12대 11에서 아민캄 선수의 공격. 아, 굿샷입니다. 네, 깔끔합니다. 하단 당점으로 제대로 걸어쳤어요. 이제는 셋포인트. 뱅크샷을 뭐 3개씩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박한기 선수가 오늘 뭐, 마미캄 선수의 공격이 지금 뭐 약하지 않은데도 일단 잘 받아치고 있었어요. 네. 한 이제 번의 기회를 마지막 한 줄지 점. 모르겠습니다. 자, 옆돌리기인데요. 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런 기회 잘안 놓치는 마미캄 선수죠. 그렇죠. 세트 마무리 바로 지어냈고요. 공격에 전혀 이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네. 거의 뭐 당구의 기술이 몸에 각인되어 있는 듯한 마미캄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네, 마민캄 선수가 먼저 승기를 잡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이 됐고요. 잠시 후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